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징기스칸 책을 쓴 전원철 박사의 사료 연구에 따르면 송말 말갈의 발해 왕가에서 나온 몽골 시종명과 같은 사하공화국의 에벤키 시종명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는 몽골리아 북부 시베리아 탄누 우랑하이 투발을 지나 동북쪽으로는 우선 부랴티아에 이르고 더 동쪽으로 가면 다구리아가 이어지는데 이는 다구르 이네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옛 이름은 가까운 청나라 대에는 다우루라 했으며 좀더 이전에는 달망누라 했고 그리고 더 이전의 말로는 두망누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두망루로 읽는 이 지방의 이름의 옛소리는 디브루입니다. 그런데 북사와 사이전 중 두망루조에 따르면 이 말은 바로 북부여라 합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태왕 비문이 기록한 바로 그 고구려 태조 주몽의 고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망루라는 지명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사실은 북부여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두의 소리는 디이고 망루의 옛 소리가 부르이므로 이는 두망루는 곧 디브루가 됩니다. 또 우리말의 디는 한문에서는 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디브루는 곧 디브루 곧 북부여의 순수한 고구려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소리를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문으로 적은 국명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사 두루마전은 두루마국은 물길로부터 북으로 천리에 있는데 옛 북부여라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사 두망루전은 두망루국은 물길로부터 북으로 천리에 있는데 옛 북부여라 했습니다. 이는 두망루국 재물 물길 북천리 구북부여라 하여 그 위치가 고구려 영토 일부인 물길 다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군장 계륙 측면관, 즉, 그 군장은 모두 부여 육가와 같이 모두 여섯 가지 짐승 이름으로 관직을 삼았으며, 의제류 고려 이모대, 즉, 옷은 고려 고구려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한 모자가 크다고 하면서, 혹은 예맥지지, 즉, 어떤 이는 고구려 백성 종족 명칭과 같은 예맥의 땅이라고 부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국명 북부여의 부여어 이두식 국명으로 딥부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두망루에서 달망루, 대망루, 다우루를 거쳐 다우루 그리고 러시아어로 다우리아로 소리가 바뀌어 온 것이다라고 전원철 박사 연구 논문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으로부터 더욱 동으로는 고구려의 다른 말인 무쿠리를 한자를 빌어 이두식으로 적은 지명 보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 시대에는 흑수 말갈로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하바로브스크 주로 불립니다. 그 지방의 동쪽에는 타타르 해협 곧 오우츠크 해를 지나 사할린 섬이 나옵니다. 한편 탄누 우랑하이 투발을 지나 부리아트 동북으로 올라가면 오늘날 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야쿠티아가 나옵니다. 이 지역에는 크게 보아 네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러시아 민족을 뺀 고대 원주민으로는 3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 3개 민족 중 하나는 사하인들이고 둘째는 비교적 소수로 토착인 인구의 1%도 못 미치는 퉁구스족인 에벤키족이며 셋째는 보통 몽골계로 부르는 부리아트인들입니다. 하여 토착 인구는 오늘날 약 50만입니다. 이 사하인들의 종족들의 기원에 관해 2020년 학술적 개성의 맥락에서 본 북아시아 민족과 문화라는 글에서 투골루 코프가 한 말을 빌려보면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일부 에벤키 시종명이 몽골 시종명과 유사하다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에벤키 에벤키드 민족 이름이 아르가나 쿤의 전설적인 조상 고향에서 나온 다르락 킨이라는 원래 몽골 부족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키아트, 유클리트, 하타킨, 바야우트, 잘라이르 및 몽골 시족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쿠티아, 울루기르, 바야코에트, 유클리트 및 몽골은 문화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보행자, 즉 기마 족속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여 이 에벤키 시족이며 이는 그들이 야쿠티아 영토에 도착한 때가 바로 고대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처럼 투글루코프가 지적했듯이 일부 에벤키족 중에서 몽골 시족이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 이상 역사적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라시드 우딘의 역사 모음에 나오는 또한 오늘날 몽골과 튀르키 학자들이 일반 몽골의 선조라고 부르는 다르라킨, 즉 다르라킨 몽골이 오늘날의 야쿠트 에벤키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전원철 박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다르라킨 몽골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몽골이 아니라 애초에는 원래 바레고왕 대조영의 맞손자인 도리행의 후손 시족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학자 두골로코프가 발견한 사실 뒤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코리안들, 즉 고구려 말골 출신의 발해왕과 지파가 이끄는 종족들이 야쿠티아로 이주하여 몽골 에벤키와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투글루코프가 지목한 그 다르라킨 몽골의 시족명을 가진 에벤키 시족들은 먼저 926년 발해가 그란에 망하자 이 때문에 그란화, 곧 오늘날의 말로는 몽골화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다시 퉁구스화하는 2단계 종족적 변화를 거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초에 옛 발해 왕과 지파와 발해 유민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오랑캐 말뿌리가 된 오롱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 멀리 북쪽에 살며 에벤키라고 불리는 퉁구스인들은 고대 한민족과 깊은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들은 인구 수는 크지 않지만 순록을 몰고 시베리아 넓디 넓은 땅에서 순록 유목을 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북한 함경도에 이르는 지역까지 살면서 그 주된 인구는 오롱키와 우랑하이 그리고 다구르족과 함께 주로 남으로는 만주 북부에서 북으로는 내몽골과 부리아티아에 걸쳐 살면서 청나라 시대까지 스스로를 솔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퉁구스어로 에벤이나 오롱키의 오롱은 모두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키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는 곧 에벤키나 오롱키가 모두 사슴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롱키는 우리말의 야만인을 뜻하는 오랑캐의 말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불황명 솔로는 흥미롭게도 조선과 같은 뜻입니다. 원래 퉁구스의 솔은 위라는 뜻이고 로는 땅을 뜻하는 퉁구스와 고대 한국어 라에서 온 말입니다. 하여 솔라는 곧 탕국으로 이는 운나라라는 말입니다. 조선의 유민이 남의 한 지방으로 도망가서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을 세웠는데 그 사로도 퉁구스어로 조선을 가리키는 솔라를 한자로 쓴 국명입니다. 이는 중세 몽골어로는 솔고, 여진말로는 속과, 만주어로는 솔고, 현대 몽골어로는 솔롱고스입니다. 하여 지금도 몽골은 우리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맹왕이 떠나온 북부여의 다른 이름인 솔라이국이 있습니다. 이는 퉁구스어로 높은 운나라, 즉 상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솔라이국은 에벤키족과 오롱키족이 조선 고려 한국을 그들 족칭 명칭인 솔론과 거의 같은 솔곤이라 부르는 것과도 통합니다. 또한
에벤키족 간사 등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서술할 때 선조들의 전설을 인용하며 자신의 선조들이 백두산에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이미 고조선 숙신시대 적어도 주몽이 세운 고구려 때부터 한민족과 함께 산 민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두골로프 이야기로 가서 에벤키 시족과 그가 몽골 시족이라고 말하는 시족들 중 같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는 에벤키의 코에트 씨와 같은 성씨라고 보는 몽골 시족 키아트는 발해 왕과 성씨인 걸씨와 같다는 것이고, 이는 발해 시대 걸이라는 한자는 남방 송인의 발음으로 키아트가 됩니다. 이는 몽골 키다킨도 역시 걸씨의 지파인데, 몽골 비사에 따르면 키아트 씨에서 좀 더 나중에 갈라져 나온 지파이고 에벤키 시족으로는 가티킨 시족입니다. 다음 바야우트는 고구려 백제 후 고구려 성왕인 고씨 걸씨의 다른 말인 관양 성씨 부여씨가 바로 몽골로화한 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씨의 예소리는 부여티이고 이것이 브리아트 몽골화되어 바야티와 투르크식 바야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투골로프에 따르면 에벤키 시족 바약입니다. 이는 몽골 바야우트 씨는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 10대 여조모인 알랑 고아와 둘째 남편과 아버지 성씨로 나옵니다. 그는 후 고구려 마진을 세운 궁예의 사세손으로 나오는 사실로 보아 천년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셋째 몽골 성씨 잘라이르는 라시드 우딘 역사 모음에 따르면 징기스칸의 6대 선조인 카이두칸 시대에는 대략 35만에 이르는 매우 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아트 역사서인 황금 지팡이의 기록의 전성을 삼국사기와 요사 금사 고려사 기록을 통해 풀어보면 가이두칸은 잘라이르 부족한테 7명의 형제를 살해당하는 처참한 재난에 빠집니다. 이때 가이두칸의 칠촌 아저씨 나친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구해내어 내군은 함께 바이칼호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 브리아티아 바르구진 쿰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여 말갈말로 바래진 대군이 바로 몽골로화한 지명인 바르구진 쿠쿰이 곧 오늘날 브리아티 울란 우대 즉 불군문이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사실로 보아 그들은 1050년경 북으로 이주하여 브리아티아와 야쿠티아로 간 것입니다. 두골로코프에 따르면 이 잘라이르는 에벤키 성씨로는 율로 길어입니다. 하여 이 잘라이르는 대조행의 손자 도리행의 후손 가문인 다르라킨 몽골의 야레 지방 본관의 한 지파라는 것이고, 하여 그들도 발해인들입니다. 또한 넷째로 에벤키의 몽골 시족은 몽골의 몽골씨입니다. 몽골은 발해말로 말 키우는 고을을 뜻하는 몰골 곧 말갈에서 나온 말이고, 동시에 발해왕과 관양성씨이며 나중에는 징기스칸의 부족 이름이 된 관양성씨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벤키의 몽골씨 역시 발해왕과 후손입니다. 다만 몽골의 한 성씨 우쿨레트가 에벤키의 우쿨라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 시족은 다른 발해 몽골 시족과 대응이 안 됩니다. 그 밖에 또 하나는 콜이라는 중요한 성씨가 있습니다. 어떤 러시아 학자는 몽골의 코르, 콜이 코르스 홀이라고도 불리는 이 종족은 대시리 선비 또는 오한에서 나왔다고 완전히 잘못 추정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몽골 산하 선비 키탄 역사는 알지만 고대 한민족의 역사에는 무지한 탓에 이런 잘못된 풀이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전원철 박사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종족은 사실은 징기스칸의 10대 여선조인 알랑 코아의 아버지 코리 메르켄의 11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부른 종족 명칭입니다. 바로 코리 브리아트, 달리 코리 투마드로, 이들은 오늘날 주로 브리아티아 바이칼 호수 동서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리 브리아트 종족 역시 발해 반한 국왕인 대야발의 아들
일칸의 아들 간, 몽골명으로 키안의 손자, 금행의 셋째 아들 보알리 계보를 잇는 가문이라는 점입니다. 하여 금행은 몽골명으로 알탄 칸이고 즉 황금왕인데 고려 태조 왕건의 할머니 용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역시 사 에벤키들 중 일부 시족이 바로 발해왕과 송민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